이주영입니다. 지난 19일 2년 만에 발표된 2024 OECD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의 국회 신뢰도는 20.56%로 이전의 37.29%에 비해 16%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OECD 평균치인 36.5%와 비교해도 한참 떨어지는 수치로 OECD 30개국 중 뒤에서 세 번째에 그치는 그야말로 최하위권입니다. 한국보다 국회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단두 곳뿐이었습니다. 이 조사가 실시된 것은 작년 하반기였으니 올해의 혼란 전국에 요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행인 국회의 모습을 보면 다음 조사의 신뢰도는 더욱 낮아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숟가락 얹을 만한 이슈에는 중재안이니 협의체니 국회가 나서겠다며 말부터 앞세우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민생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우수한 권력은 상대 진영에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공격하는 눈먼 창이거나 자신들의 주군을 방어하는 무지성 방패로만 작동합니다. 보여주기 부끄러운 본회의장의 무례, 의미 없이 반복되는 표결과 농성,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나의 권력만을 탐하는 근시안 속에 국민의 하루가 또 시듭니다.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라면 오늘의 오해와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정치, 올바름을 위한 가시밭길은 상수로 미리 넣어 권력 앞에 비겁하게 굽히지 않는 정치, 저희 개혁신당은 그렇게 투명한 모습과 고된 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내일이, 여러분의 매일이 개혁신당과 함께 용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